어제 운영위 국감이 있었는데 파행이 됐습니다. 20여 분 만에 파행이 됐죠. 그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운영위 국감 파행 장면 함께 보시죠. 야당 의원님들께서 청와대와 관계없는 특정한 구호와 리본을 달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것은 마스크와 리본을 제거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청와대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 그 어떤 것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은 지금 다들 보셨겠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고 국민의 최고 관심사 문제입니다. 마스크는 저희가 지금 다른 상임위 때도 늘 착용을 했었습니다. 지난 국감 내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없었다니요. 이거 가지고 파행을 몇 번을 했는데요. 대통령을 향해서 특검 주장하는데 이거 못할 일입니까? 뭐 이 정도도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구만 민당이. 근조리본은 상갓집에서 살던가 큰 상을 당했을 때 다는데 저는 오늘 국민의힘에 무슨 큰 상을 당했나 지금 무슨 상을 가야 되나. 야당의 견제적 기능에 대해서조차 여당이 보기도 싫다는 그러한 속 좁은 태도를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내년에 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이슈 싸움을 하는 장소는 아닌지 않습니까? 잠시 회의를 중지할까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엎드리는 겁니까? 마스크를 벗으세요, 마스크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 보셨듯이 어제 마스크 논쟁으로 잠시 파행이 됐고 청와대 국감이었습니다. 이재민 기자, 무슨 장면이죠? 청와대 국감을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왔는데 마스크에 다 이제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 이런 의미의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 조금 전에도 봤지만 저 파행 장면이 처음이 아니죠. 국감 내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그 피켓 같은 것을 들고 나와서 이제 그럴 때마다 계속 저기 파행이 됐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에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이제 되돌이표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글쎄요, 뭐 저거 사실 과거에도 야당들이 많이 이제 저렇게 플래카드 같은 걸 붙이거나 아니면 노트북에다가 노트북 뒷면에다가 어떤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붙인 일들이 뭐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다뜨기나 좀 민주당이 굉장히 의석수도 많고 사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적은 의석수로 어떻게 보면 운영 어떤 그 상임위 운영에서 굉장히 소수인데 저렇게까지 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한 달간 국정감사를 끝내고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애초에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정쟁을 위해서 대장동을 오랫동안 시간 끌게 해서 이것을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씌우기 위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게요. 전혀 대장동과 관련이 없는 상임위. 제가 속해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피켓팅을 했고요. 마스크를 썼었습니다. 국방위원회, 지금 우리 그 안보와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국방위원회조차 피켓팅을 하고 마스크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정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정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내용으로 우리 그 국회가 굉장히 많은 파행을 일삼았던 거고 지금 어저께 있었던 운영위에서도 저 마스크를 쓰고 와서 이것을 또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국정감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쟁을 이슈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재명 기자와 또 전용기 의원의 생각이 다른 게 참 흥미로운 대목이고